안녕하세요, 장스타입니다. 제가 저번 주에는 영상을 못 올렸고, 이번 주에는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,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좋아요하고 댓글이 100개 넘으면 커버를 한다고 했는데, 많은 분들이 그 곡의 커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, 그 곡의 커버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터키 노래 좋은 거 많으니까요. 오늘 제가 볼 영상은요, 제가 정말 좋아하는 터키 가수이기도 하고, 이 노래는 제가 커버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너무나도 콘서트에 가고 싶은 가수입니다. 그 가수는 바로 알리나 들키. 제가 터키 갔었을 때 우연히 날짜가 맞아서 에디스 콘서트는 갔지만, 알리나 들키 콘서트가 있으면 무조건 예매해서 가고 싶습니다. 그만큼 음악적으로도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, 그냥 만능 엔터테이너? 예, 그 끼를 갖고 있어요, 알리나 들키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뮤직비디오 봤으니까 뮤직비디오보다는 조금 더 콘서트의 실황, 공연의 실황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했고, 제 커버를 못 보신 분들은 추천란에 띄워놓겠습니다. 이거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곡은 바로 알리나 들키의 야렌시칠첵이라는 노래입니다. 그럼 바로 영상 보도록 할게요. 와, 에너지 진짜 좋다. 와, 사람 진짜 많다.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네요. 근데 이런 무대 세팅이나 하는 게 터키에서는 이런 느낌의 공연장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라이브 아니야? 현장에서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? 긴장하는 것도 안 하고 진짜로 공연을 너무 많이 해보고 진짜로 이건 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? 뭔가 그런 특별한 안무를 하는 건 아닌데,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게 정해진 안무는 아니겠지? 진짜 팬들이 너무 많아요. 와우. 근데 이게 뒤에 밴드분들이 있는데 밴드분들 라이브는 하지 않나 봐요? MR로 하나 봐요? 약간 공연 게스트로 온 느낌인 것 같아요. 출애가지고. 보통은 이렇게 초대 가수로 오면 뒤에 있는 세션분들이 빠져주는데,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. 뭐 라이브도 하나 보다. 아닌가? 아, 라이브구나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
한 가지 아쉬운 건 무대가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물론 이것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. 저는 이런 무대에서 무대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. 그냥 콘서트장이나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쉽고, 제가 알레나 듣기 노래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야레의 질책이라는 노래인데, 아직도 가지안테프나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힘든 건 알고 있는데, 아직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전보다는 그래도 뭔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,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고, 아직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더 이상의 지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그 터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터키 가는 여행 유튜버들도 많고, 그래서 저도 가서 꼭 찍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. 아직은 다음 리액션 영상은 어떤 걸 볼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추천할 만한 곡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플리플레이.